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방병원에도 많은 환자들로 가득해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대학병원은 전국에서 온 환자들로 진료대기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는 하루에 9,000명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몰리자 진료가 급한 중증 환자도 대기 시간이 길어져 보호자 입장에서는 속만 타들어가는데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사업은 바로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입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동안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들이 쏠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분산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 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최종 3개의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환자, 희귀 난치질환과 고난도 진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에서는 경증 환자 접수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증 환자를 안 받는다고 해서 초진 접수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오면 의료진이 초진하고 굳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라면 집 근처 괜찮은 병원을 소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애써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예약했는데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지역 병원으로 가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협력병원이 환자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초진했던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1년에서 2년간 시행한 후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효과가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도 추가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범사업인 만큼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